긴급 반역을 실시합니다. 임시 휴관이네. 애밀레족인가? 이게 보신각 중이 여기 있구나. 웬일이야. 이 보신각이, 보신각 중이 있었는데, 절이 없어지고, 일가, 보신각으로 옮겨져, 오전 4시에 33번 8호, 33번의 종을 울리고, 오후 10시에, 28번에 종을 울리고 도성문을 닫았구나. 근데 이게 보물 2호야. 보물 1호가 뭐지, 그럼? 보물 1호? 종로 1가에 있는 거는 재현한 거겠지. 여기가 국립중앙박물관이니까 이 보신각 종이, 진짜 아니겠어? 캔들 있어요? 네, 이쪽으로 가셔도 되고, 이쪽으로. 안 되나, 안 되나. 작가가 에드원드 소테자, 프랑스. 물을 안 가져와가지고 사과를 먹으니까 괜찮네요. 아. 아, 사과 달다. 야외에서 이렇게 먹으니까 너무 맛있네. 진짜. 역시. 소고기 한번 쳐서 먹어볼까? 삶은 계란 3개, 사과 하나. 한 끼가 되네요. 속도 좋고. 딱 좋아. 남대문시장. 왕만도 사람들 많이 서 있네. 갈치골 먹. 이렇게 보이죠? 이거는 닭곰탕지. 들어오세요, 이름 얘기죠. 들어오세요. 들어와요.
왔네. 희락잔치. 어머니 예수님 믿고 천국 준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는 갈치 골목이 아니라 일반 분식집이네요. 방앗간도 있고. 아, 고춧가루. 지금 아까 찍지만 바로 나왔네. 혼막으로. 여기 참다랑어 뱃살 예. 어떻게 팔아요? 키로로 팔아요. 키로로? 네. 1키로? 네. 1키로에 한 얼마 정도예요? 저 앞에 있는 키에 10만 원짜리예요. 요거요? 예. 키로에 10만 원이요? 예. 이게 1키로예요? 1키로 넘어요. 1키로를 잘라달라면 잘라드려요. 안녕하세요. 잔치하면 안 되는데? 안 돼요? 잔치. 시원한 아이스크림. 이거는 시중에 파는 거 같은데. 애놀이는 안 돼? 그러니까 그 막걸리 한잔 주세요. 네. 저는 여기서 5대가 5대요? 5대 두개 네. 먹자. 5만 원 달라. 여기 얼마예요? 여기 막걸리 하나랑 오뎅 하나? 네. 신설동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구파발역에서 하차. 구파발역에서 버스 타고 여기 그 북한산 입구 쪽에 왔는데, 왜 왔냐면은 오늘 하루 종일 돌아다니더라고. 피곤했는데 그 피로함을 좀 풀라고 왔습니다. 혹시 맞춰보세요. 나의 피로 해소법. 피로 해소법이란 여기 걸어서 한 1km 정도 걸어가면은 북한산 아, 이제 마스크 좀 벗자. 아휴. 예전에는, 온천이
이 헌 건물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7,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시간 반 동안 목욕을 했고요. 벌써 이렇게 어두워졌네요. 먼 곳에서만 무언가를 찾으려고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상황이지만은 또 그 이면에는 또 가까운 곳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가까운 데를 돌아다니면서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된다면 그 재미가 배가 될 거라는 거. 그런 걸 요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